나도 이제 와야 될 거야. 66페이지부터 프린트 66페이지 66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그럼 이렇게 67페이지 67 70 72번 가볼게.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함수들을 넣을 수 있는 X 값이 뭐 내 맘대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집합 X가 있나 봐. 이 함수에 사용할 수 있는 X들만 모아놓은 집합 X가 있대요. 그런데 그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와 CX가 조건이 같은 함수가 되길 바라는 거지. 이건 뭐 많이 풀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문제 풀 때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라 한 번만 더 듣고 잘 기억해놔. 지금 주어져 있는 두 함수는 하나는 2차 함수 하나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같은 함수가 아니야. 같은 함수가 왜 아니냐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면 돼. 내가 X에 똑같이 누군가를 넣었을 때 F에서 나오는 결과랑 G에서 나오는 결과가 매번 똑같지 않으니까 같은 함수가 아닌 거지. 매번 뭘 넣을 때마다 같은 답이 나와야 같은 함수인 거고 혹시 누군가를 선택해서 넣었는데 그 결과가 다르다면 뭐 예를 들어서 둘 다 1을 넣었어. 근데 F는 1을 넣었을 때 결과가 1이 나와. 근데 G는 3이 나오게 되죠.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FX하고 CX는 다른 함수야. 그런데 같은 함수가 되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 어떤 같은 숫자를 넣었을 때 결과가 같으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였던 거니까 말 그대로 교점을 찾는 거라고 얘기했죠.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이 똑같은 수를 넣었을 때 똑같은 결과를 얻게 해줄 수 있는 점. 그래서 교점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니까. 암산에서 한번 2차원을 정리해보고 인수분해 해보고 풀어봤더니 선생님 계산은 저렇게 나오네요. 저 방정식 해가질 수 있는 건 마이너스라고 이해야. 이때 마지막 질문이 집합 X, 이거 개수가 되는지 알구나. 답을 하면 되세. 이 두 함수를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X 값은 얘하고 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얘네들 가지고 집합 만들어주면 돼.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마이너스라고 2를 다 가질 필요도 없어.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고 다 갖고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지금 문제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걸 다 찾으려고 하니까 찾았지만 보통 일반적인 문제들은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의 개수는 지금처럼 3개로 대답을 해야 되겠지? 그 3개의 계산은 얘와 얘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때 얘를 집합 X에 넣을지 말지 얘를 이 집합 X에 넣을지 말지 아니면 둘 다 넣을지 어떨 때는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 있어 어떨 때는 2가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2가 안 들어가 있어 또 어떨 때는 둘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내가 만들 이런 집합 X 안에 마이너스 1을 넣을 거냐 말 거냐 2도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사실은 부분 집합을 구할 때 항상 공집합이라는 게 존재해 그래서 원래 4개지만 여기서 공집합을 하나 뺀 세 개라고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걸 직접 찾는 문제였으니까 이렇게 적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다루게 되는 문제는 부분집합을, 그러니까 정의역이 될 수 있는 집합의 수를 다 찾기보다는 분명히 그 정의역이 될 수 있는 집합의 종류가 몇 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저 맨 마지막 줄에 적혀 있는 계산.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정의역이라고 하면 공집합이 되면 안 될 테니까 공집합의 개수 한 개는 제외를 하자. 그리고 그 나머지를 정의역이 될 수 있는 집합의 X라고 봐주면 된다는 거죠. 자, 대기하시고. 4744번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에 그래프는 전부 다 선으로 연결 잘 되어 있는, 끊어지지도 않고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하는 건 훨씬 더 쉬워. 계속 그래프가 증가만 하고 있던가 감소만 하고 있던가 이 둘 중에 하나씩만 선택을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일단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그래프는 1번, 2번. 두 개밖에 없네요. 1번, 2번밖에 없어요. 감소만 하고 있는 1번, 증가만 하고 있는 4번, 3번, 4번, 5번처럼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증가하는 파트랑 감소하는 파트를 같이 갖고 있는 애들은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유 설명합니다. 증가만 하고 있는 애들은 내가 어떤 X를 통해서 얻게 될 Y값이 있으면 이 Y값은 죽었을 때라도 얘로밖에 얻을 수가 없는 값이야. 이 함수 2점 이외의 다른 점들은 얘보다 작은 값이던가 얘보다 큰 값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얻을 수 있는 X값이 얘밖에 없다는 건 이렇게 생긴 Y값 얻는 데 필요한 X가 얘밖에 없다는 거지, X가 달라지면 무조건 다른 데로밖에 못 간다는 뜻이야. 이게 1대1 함수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감소만 하는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3번, 4번, 5번처럼 증이랑 감을 같이 갖고 있는 그래프들은, 대표적으로 2차 함수 그래프 같은 애들은 어떤 Y값 하나 얻을 때 그 Y를 얻기에 필요한 X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왜? 감소하다가 한번 들을 거고 올라가다가 한번 또 들을 거니까. 이게 함수표를 만들어지면 어떤 Y값은 이렇게 두 개의 X값한테 연결을 받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지. 1대1 함수의 정의는 다들 여기 있지. 선생님이 물어보지 않겠어. 다 외우고 있어야 돼. 1대1 함수의 정의,
X1, X2가 다르면 Y, FX1, FX2가 다르다. X값 달라지면 Y값도 달라진다. 넣은 값이 달라지면 나오는 값도 달라진다. 그게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X1,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 내용으로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됐어. 여기에 1대1 대응이 되려면 방금 말했던 1대1 함수에다가 이 내용에다가 플러스 공역하고 치역까지 같은 거.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걸려있네.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공역 실수 전체라고 그랬어. 그럼 정답이 1번, 2번 중에 있어. 둘 중에 누가 정답이냐?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래프의 치역이 실수 전체인 건데. 1번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2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분산함수처럼 이렇게. 이거 점근선이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1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도 모든 y값이 다 나오고 이쪽으로도 모든 y값이 다 나와요. 이거 치역 실수 전체 맞아. 하지만 2번 그래프에 나와있는 녀석은 이쪽으로는 다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가 한계가 있어. 아무리 이 그래프를 진행시켜도 아무리 진행을 시켜도 이 선생님이 가상으로 그려놓은 이 점선 점근선이라고 그럴까요? 점근선을 절대 만나거나 그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가상으로 그려놓은 이 점근선이 현재 2번 그래프에서는 X2로 표현되어 있지? 그래서 이 녀석의 치역을 적어놔. 이 녀석의 치역은 이 그래프가 가질 수 있는 y값은 큰 수는 다 가질 수 있지만 작은 수는 무조건 0보다는 큰 값밖에 나오지 않는다. 2번 그래프의 치역은 이 녀석이었어. 실수 전체가 아니야. 그래서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없었던 보기의 정답은 맞지? 그것이 하는 거였죠?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닌 걸 찾다 보니까 정답은 2번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죠. 뭔가 계산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지? 1대1 함수의 그래프랑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문제가 어떤 그래프를 주게 되면 그걸 우리가 보면서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되는 어떻게 사는지만 알고 있으면 그냥 공짜로 시험지에서 연필 하나, 점 하나 찍지 않고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특이할 필요도 없겠지. 뭐가 1대1 함수고 뭐가 1대1 대응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같은 페이지 좀 더. 몇 번? 70. 75번 가겠습니다. 일단 체크해놔. 정의역 공역 실수 전체야. 정의역 공역 실수 전체입니다. 아까 다시 지금 몇 번이었죠 방금? 75번, 75번, 76번 아니고 75번 가자. 정의역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공역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여기다 적어보세요. 이거 정의역, 이게 공역이야. 사용할 수 있는 X값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다 써야 되고 그 때문에 나와야 되는 y값은 마이너스 2부터 7 안에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 이때 어떤 함수 하나 만들었네요. 아 거기다가 정답 그냥 한 종류만 찾으라고 조건까지 걸어줬네. A 양수를 기울기 양수란 뜻이야.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거냐?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지. 기울기 양수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라고 했느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그리래. 파란색만 그리래요. 파란색만. 아예 지워버릴까? 이렇게 그리라는 뜻이야. A가 양수란 말 없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도 그렸을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는 없겠네.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문제가 시킨 대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그렸고 그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에 사용할 수 있는 x값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제한 걸어놨습니다. 마이너스를 왼쪽하고 오른쪽은 다 잘라버렸어. 없는 그래프야. 문제 계속을 보자. 밑줄 거죠. 1대1 대응.
그럼 지금 봐. 내가 그린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져 있는 그래프 어쨌든 증가만 하고 있는 거 맞지? 일대라면서 된 거야. 일대라면서 이미 되고 있습니다. 왜? 증가만 하고 있잖아, 그래프가.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일대라면서 됐어. 그럼 뭐만 하면 돼? 계속 기억해. 공역이랑 치역이 같으면 됩니다. 공역이랑 치역이. 공역이 여기 나와 있어. 치역도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어? 여기가 치역이지. 뭐 이게 치역이 아니고 뭐야 이거? 이게 치역이야 이게. 내가 그린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의 범위가 치역이라고. 그 치역의 범위가 문제가 말했던 공역의 범위처럼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나오면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냥 정답도 하지 않고 마무리만 할까요?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다 적을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과 2, 7이라는 점을 지나야 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두 점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끝나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또 차라리 지난번 교재에 있던 문제가 더 난이도가 있어서 이 말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1대1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직선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1,7과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으로 또 다른 직선 하나를 더 찾아줘야 되는 거겠지. 그렇게 푸는 거라고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 유형 6번에 있는 문제들 되게 중요해. 중요하다는 건 필수 문제라는 뜻이야. 반드시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나오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자기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돼. 한 번 더 질문해 볼게. 68페이지 묻고 싶은 문제 더 있습니까? 70 몇 번? 자, 78번 갑니다. 78번 첫 번째 줄 X에서 X에 첫 번째 X에다 적어놔. 정의형. 두 번째 X에다 적어보세요. 공형. 그래서 478번 정의형도 이 함수에 쓸 수 있는 X값 집합 X였던 0부터 3까지 써달라는 얘기. 공역도 집합 X로 하네. 그러니까 이 함수에 연결 받아내는 Y값들도 집합 X의 원소처럼 0부터 3까지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지금 동그라미 치고 체크한 말이 이 뜻이에요. 이 뜻. 절대 착각하지 마. 선생님, 둘 다 집합 X인데 여기 왜 Y로 바뀐 거예요? 아, 그거야 내 맘이지. 함수는 보통 X에서 Y로 연결시키잖아. 공역을 집합 X로 하라는 얘기는, 공역을 집합 X로 하라는 얘기는, 공역의 원소도 0부터 3까지 써달라는 얘기지. 그걸 무조건 X로만 가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합 X의 원소가 0부터 3까지라는 얘기를 공역으로 하라는 얘기는 끝까지 얘를 X라고 하는 문자로 가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집합으로 공역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공역은 보통 Y를 의미하는 문자가 많을 테니까 Y로 바꿔놓고 이 집합의 원소 0부터 3까지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공역을 집합 X로 하라는 말의 뜻이야. 꼭 X를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풀린 얘랑 다르지 않겠어? 자, 또 갑니다. fx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함수를 그릴 거래. 차라리 이게 얘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고 했지. 간다? 직선 그릴 거야? 직선 그릴 거야? 증가하는 직선인지 감소하는 직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따로따로 그려볼게.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걸 다 그리지 말래. 문제도 얘기했거든. 0부터 3까지만 그려달라고. 그럼 시킨 대로 0부터 3까지만 그리고 나머지 지우면 되잖아. 여기 만약에 이런 그래프였을 때도 이 직선이 갖고 있는 0부터 3까지의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였겠지. 또 그럼 치약이지? 아니네. 여기 또 1대1 되기란 말을 안 했네. 공역 치역 갖다 해다가 밑줄 받아. 그럼 내가 그리는 직선이 이런 모양일 텐데. 7번 봐.
내가 그리기를 짓더니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이런 모양일 텐데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모양일 텐데 그래서 1대1 함수 돼 있는 모양일 텐데 문제가 공역하고 치역까지 바뀔 바라고 있으니까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이런 1차 함수의 그래프가 공역하고 치역까지 갔다면 결국 1대1 대응을 찾아달라는 앞서 풀었던 제문제나 정문제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같은 문제란 뜻이. 이거 계속 여기까지 할 거니까 마무리 진짜 이거 공역 얘가 치역이니까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높낮이가 치역이니까 치역도 0부터 3까지 치역도 3부터 0까지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은 0,0과 3,3을 지나가는 직선 y는 x가 정답이겠네요. 둘 다 1, 0이 정답이겠네. 안 봐도 정답이 뻔히 보이네요. 얘는 두 번째는 0 넣었을 때 3이니까 0,3과 3 넣었을 때 0이니까 3,0 0,3과 3,0을 지난 직선 이게 또 뻔히 보이네. 기울기 마이너스 1의 y를 빼면 3일 테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정답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정답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철자 아니야. a가 1, b가 0인 경우도 있고 a가 마이너스 1, b가 3인 경우도 있었어. 둘 다 정답일지 하나만 정답일지 마지막까지 봐봐야겠지? 마지막 가보니까 a랑 b 우리가 그렇게 찾은 a, b의 곱이 0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보지? 이거 곱하면 0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것도 정답은 맞아. 근데 마지막에 a 곱하기 b가 0이 되지 않길 바란다면 그러니까 이것만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틀리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예민하길 바라요. 사실 뭐 대충대충 그냥 개발 그리고 있어도 하시고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고 없으면 넘어가고 있으면 더 풀어보고 하자. 여기부터 해주세요. 피부가 좀 하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피부가 어두운 편이라 여름에 한번 타면 이게 좀 회복됐다 싶은 느낌이 들려면 겨울이 지나야 돼. 얼굴 하얀 사람들은 그냥 잠깐 얼굴 빨개졌다 말잖아. 얼굴 하얀 사람이다 우리 한번 타네. 유진이가 좀 하얀데 하얀색이 빨개졌다 많은데 나는 빨개지지 않고 까매지니까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없니? 아 이거 중요한 문제 있는데 지금 475번, 478번도 중요한 문제지만 네, 너무 중요해서 이건 간단하게라도 선생님이 좀 다 풀어줄게. 476번, 77번 보세요. 갑니다. 476번 절반 1보다 큰 쪽과 작은 쪽으로 나눠서 푸는 거야. 여기 1이라고 할게. 1보다 큰 쪽, 1보다 큰 쪽, y는 x 플러스 2 그리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될걸 얘들아. 대신 내가 그린 함수가 y는 x 플러스 2니까 이 점 어떤 점일 거냐면 1,3이라는 점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봐. 1의 왼쪽은 그럼 뭘 보고 그리면 되느냐. 2x 플러스 a라는 직선을 그리면 되거든. 기울기가 2야. 얘보다 기울기가 더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 정답 맞췄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맞췄는지는 선생님이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다는 말은 정확히 알고 맞춘 학생들 거의 없을 거라니 그냥 대충 1보다 작은 쪽에 기울기 2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1대1 대응이겠지 해서 풀어봤는데 어? 정답이 나오네? 그럼 나는 잘 푼 거 그렇게 끝냈겠죠.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이쪽에 그려진 직선이 y는 2x 플러스 2였잖아. 이 a가 누군 줄 알고 여기다 그린 거야 여러분들. 이 a가 생각보다 컸다면 이쪽에서 그려질 수도 있었어요. a가 만약에 이 직선의 y편이 아래쪽에 있었다면 이 직선은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었겠죠. 이걸 잘 봐. 선생님이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풀어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잘 듣고 완벽하게 알고 정답을 맞추자. 일단 이 직선은 고정이야. 1,3부터 시작해서 기울기 1을 유지하고 있는 오른쪽 방향의 직선 그려주면 되고 1의 왼쪽에서 그려주길 바랬던 이 직선은 기울기가 2니까 얘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건 맞지. 근데 그 직선이 1번 모양일지 2번 모양일지 3번 모양일지는 모르는 거죠. A의 크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럼 476번에다가 마지막 줄 밑줄 내놓잖아. 1대1 대응. 그리고 첫 번째 줄에도 밑줄 걸으세요. 정형과 공형 실수 자체. 1대1 대응을 바라는 문제야. 정형과 공형은 실수 전체였고요. 자, 갑시다. 정답은 2번이 맞는데 1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 말할 수 있는 사람. 1번처럼 그려지는 직선이 만들어졌을 때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아닌 거 맞거든? 왜 1대1 대응이 아닌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현욱이가 공부 열심히 하나 봐. 맞아. 이건 증가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1번처럼 그려지게 되면 여기 봐. 이 부분이지 여기 겹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y값 하나를 이만큼 위치에 있는 x도 얻을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x도 얻을 수 있게 돼. 다시 말하면 x값이 달라지고 있는데 y값이 달라지지 않아. 다시 말하면 뭐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 수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의 정답을 찾을 때 1번처럼 그려지는 모양은 피해야 됐던 거예요. 또 3번이 정답이 아닙니다. 3번도 정답이 아니야. 얘도 정답이 아닌데 얘 이 녀석이 정답이 아닌 이유는 이건 1대1 함수는 맞아. 1대1 함수 맞습니다. 내가 x만으로 y값 얻잖아? 그럼 이 y값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에서 이 y값은 얘밖에 가질 수 없는가? 여기 있는 y값도 요 정도밖에 가질 수 없는가? 이 y값도 얘만 가질 수 있는가? 여기 있는 y값도 얘한테만 나오는가? 여기 있는 y값도 얘한테만 나오는가? 말 그대로 계속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아. 1대1 함수 맞는데 문제는 공역하고 치역이 같지를 못하죠. 여러분들 방금 미술 같은 것처럼 공역은 실수 전체야. 그런데 이 그래프가 치역이 누구냐. 3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그린 그래프의 치역은 누가 치역이 되냐면 얘보다 작은 쪽과 얘보다 크거나 같은 쪽. 얘보다 작은 쪽과 얘보다 크거나 같은 쪽. 여기가 비게 되죠.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이 그 중간점이 비게 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한 이유가 그거였겠지. 이런 것들은 몰라도라도 왠지 이렇게 이 점에서 만나게 되면 1대1 대응이 될 것 같으니까 1대1 대응 맞죠?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거 맞고 그래프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치역은 밑으로도 쭉 위로도 쭉 빠짐없이 모든 y가 실수 전체를 치역을 할 수 있게 될 거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무리는 그렇게 했겠지. 얘가 1,3 지나가니까 얘도 1,3 지나가게. 그래서 x에 1 집어넣은 2 플러스 a가 3이 되게. 그래서 a를 1이라고 정답을 했고 채점일때 정답이 맞았을 거고 그게 1대1 대응이 맞는 거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시간 투자를 해서 왜 1번 모양과 3번 모양은 정답이 될 수 없는지를 혹시
서술형 문제라든가 어딘가에서 이유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그때 표현해줘야 돼.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률은 뻥아치고 전교생의 5%도 안 돼. 다 틀려. 다 틀린다고. 만약에 본인이 맞췄다, 그럼 전교생의 그 몇 명 안 되는 정답자 중에서 다 자기가 한 명인 걸로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좀 정확히 알고 하는 게 중요하겠지. 자, 들게 해놓으시고. 477번도 간단히 갈게. 477번은 솔직히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푼 사람도 꽤 될 거야. 그래도 하겠습니다. 최소한 2차함수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겠지. 자, 빨리 할게. 이거 1대1 되길 바랍니다. 이거 미치겠네. 감소랑 증가 같이 갖고 있으면 1대1 함수 자체가 될 수 없는데, 1대1 함수가 될 수 없으면 당연히 1대1 대응도 될 수 없는데, 왜 갑자기 2차함수에 1대1 대응이 문제가 나왔을까? 걱정하다가 잘 보니까 이 함수의 축은 2.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값이 정말 운 좋게 2부터만 쓸 수 있는 함수. 그래서 증가랑 감소랑 같이 갖고 있는 이 함수가 걱정이 되던 찰나에 문제가 원하는 것만 체크해보니까 결국 증가만 하고 있는 함수. 그래서 1대1 함수는 통과. 왜?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원래 증가감수 같이 갖고 있는 거지만 증가만 하고 있는 모양이 맞으니까.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 되게 해주려면 공역과 치역만 받게 해주면 된다. 공역은 여기 보이네요. 치역은 누구야? 내가 그리고 있는 그래프의 y값의 범위.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위로 나오고 있는 이게 치역이죠. 그래서 얘도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면 된다. 그럼 이 그래프의 y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려면 요 점에 y좌표가 4가 되면 되겠네. 그럼 4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마지막 이 함수는 2,4를 지나간다. 이 문제 풀이의 마지막은 2,4 지나가게 해주는 조건으로 A값 찾으면 정답이 나왔던 거겠지?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푼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또 잘 몰라서 못 풀었던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틀기 좀 해놓으시고. 자, 필기하시고 페이지 넘어갈 준비합시다. 조금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해요. 길게 할 생각도 없어. 날도 지금 저어가지고 지치니까. 길게 할 생각 없지만 너무 짧게 했잖아. 초점검사라고 수업 시작 때 늦게 했는데. 그래도 짧게 할 거야. 쉬는 시간도 많이 가질 거고. 69페이지 질문. 482번. 482번 가겠습니다. 밑줄 거죠. 두 번째 줄, 그 시작 지금부터 해서 FJH는 1대1 대역 항수함수 상수함수. 자, 정리할까? F는 1대1 대응이래. 아, X값 달라지면 Y값도 더 달라진다는 얘기구나. 그 다음 G는 항등함수래. G는 벌써 끝났네.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게 아닌데. 이게 뭔 말이야? 첫 번째 줄 X에서 X로 X에서 X로 2468에서 2468로 가달라는 얘기네. 2468로 가는 함수 만들어 달래. 함수 3개 만들어 달래. F도 만들어 보고. 쥐도 만들어 보고.
A씨도 만들어보고. 얘는 1대1대요. 2, 4, 6, 8이 각자 하나씩만 겹치지 않게 가야 되는 1대1대요. 쥐는 항상수. 그래서 쥐는 벌써 끝났어. 쥐는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항상수니까. 그 다음, H는 상수함수. A씨도 아직 찾지 못하겠네. 그런데 확실한 건 얘네들이 무조건 얘네들 중 하나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화살표 4개를 꽂아주면 돼. 그게 상수함수였으니까. 맞아요? 자, 거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볼까? F2가 G6 더하기 H6이다. 그런데 G6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6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F8이 F6 더하기 4랑 같다. 그럼 이 말은 F에다 8 넣은 결과가 6을 넣은 결과보다 4만큼 크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그 여기 좀 봐. 각 차이가 4라는 거 누구하고 누구 조합이지? 2하고 6의 조합이던가 4하고 8의 조합이 되면 이거 경우 두 가지 있는 거야. 얘들아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다행이네. 완전히 쉽게 나온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완전히 쉽게 나온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천만 다행입니다. 가자. 1번 첫 번째 경우 F6이 2가 되고 F8이 6이 되는 경우 한번 해볼 거고, 만약에 이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F6이 4 차이 나는 거니까 F6이 4가 되고 F8이 8이 되는 경우부터 해주면 되겠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볼게. F6이 2가 되고 F8이 6이 되는 경우부터. 그럼 이거 지켜지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이제 이거 다시 가볼게. F2가 H6에다가 6을 더한 거랑 같아야 되는데 맞아? 다시 봐. 얘 6이야. H6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얼마죠? 잘 봐봐.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얼마야? 어? H6 넣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얼마냐고? 2잖아. 이렇게 2로 집중되는 상수함수라면 2가 될 수 있잖아. 다시 F2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맞지? F2가 가질 수 있는 건 누구 남았어? 4하고 8 남았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여기 4 나올 수 있니? 4 나오려면 여기 음수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여기 음수가 어딨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 뭐 무조건 뭐 돼야 된다고? 8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 8 맞으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4는 남아있는 숫자한테로 보내주면 되겠네.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 얘들아 이거 다 만족하는 거야. 한번 검사해볼까? F2가 8 H6은 2 그래서 8이라는 값은 이게 아까 누구였어? 괜히 지었네. 어쨌든 8은 6 더하기 2가 맞는 거고 F8은 6이었습니다. 그리고 F6은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6은 2 더하기 3도 만족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게 정답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저런 모양 정답 가능해. 그럼 이거 정답 되는 건가? 그래도 이거 한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할 거야. 두 번째 경우는 정답이 안 되나 본데 왜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일단 이거 정답 맞아. 그럼 F4 4 더하기 G4 4 더하기 H4 2 4 더하기 2니까 일단 정답은 10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벌써 정답이 나왔어. 첫 번째 경우부터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왜 정답이 될 수 없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두 번째 경우가 F6이 4가 되고 F8이 8이 되는 경우. 자, 그럼 이거 지켰습니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돼. 이제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네. F2는 요거 아니면 요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미 F1을 만들려면 6에다가 누군가를 더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누군가가 최소값이 2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8 이상의 값이야. 8 이상의 값이라면 얘도 8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미 8은 얘가 가져갔어. 그러니까 얘는 절대 8로 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경우가 정답이 됐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 질문할 만하네. 선생님은 또 질문했길래 아직까지 1대1 대 황대감수 상수함수가 뭐가 뭔지 몰라서 질문한 건가 그랬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생각이 필요했던 그런 수준의 문제였던 것 같아. 질문을 잘했네. 자, 한 문제만 더 하시자. 한 문제만 더 하십시다. 몇 번 해볼까? 6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70페이지 질문. 70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좋아. 71페이지. 71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495번. 400. 495번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 쉴까요? 495번 이거 기억하자. 합성함수는 원래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돼.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교환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볼 수 없었던 거야. 법칙이라는 건 무조건 돼야 되는 경우만 말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쨌든 아니 교환이 된대? 갈까? 빨리 갈 거야. 가. F합성치는 GX를 여기다 넣는 거지? 여기다 넣는 거야. 그래서 적을게. A에다가 X 대신 GX 넣을 거니까 BX 플러스 2.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잘 챙겨주고 지하상 입고 갑니다. 이번에 FS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럼 넣을게. B에다가 X 대신 AX 마이너스 4 넣어주고 원래 있던 플러스 2까지 해주면 되겠죠. 정의를 다시 정리하자. 좌변 1차항은 ABX, 상수항은 EA-4, 우변 1차항은 똑같이 ABX, 상수항은 마이너스 4B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교환이 된다고 했으니까 양수 AB라고? 양수 AB? 그럼 얘들아 이게 같으면 이미 여기는 같아졌잖아. 그래 그래 같아졌지? 그러면 누구만 같으면 되느냐? 얘네들만 같으면 되겠네. 그럼 같은 거 맞잖아. 그럼 교환도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이 두 개 같으면 돼. EA-4와 마이너스 4B 플러스 2가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EA 더하기 4B는 6이 되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하네. 여기까지 찾아냈는데 현역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거 손도 못했을 것 같은데 고객 질문을 망설이던 현역과 마지막에 한 건가.
네, 물어볼까? 지금 이 이외에 뭘로 풀면 되는지 다 풀 수 있는지? 아, 손 들어봐. 이 이후에 정답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대답할 수, 물어본 다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왜 혼자만 질문하냐고. 다시 손 들어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충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 손으로 들어봐. 뒤진다, 진짜. 똑바로 공부 안 해. 우리 명제 할 때 했던 거 좀 다시 적어놔. 최대값이나 최소값 찾는 문제는 둘 중에 하나야. 함수의 그래프 그려서 제일 높은 값, 제일 낮은 값 찾던 값.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문제라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이용한 절대 부등식으로 풀던 가 내가 말했잖아. 둘 중에 하나로 풀면 된다고. 그래서 말했잖아.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못 풀면 그 왜 못 푸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푸는지 몰랐어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푸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풀어주면 돼. 근데 문제 보니까 AB가 양수라네. AB가 양수네. 양수라는 말을 붙여줬으면 이걸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다. 그래서 사술계약 받는 거죠. 간다. 이거 사술계약 갑니다. 두 양수를 더한 결과는 항상 크거나 낮다. 두 배의 두 양수를 곱한 결과, 2a랑 2b를 곱한 결과보다. 이게 2만 내려가면 분모 쪽이 내려가면 사술평균. 여기가 기하평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다시 정리할까? 2a 더하기 2b는 크거나 같다. 이거 계산하면 2 나올 거니까 4 루트 ab보다. 그런데 2a 더하기 3이었네. 그럼 루트 8이죠? 루트 8이니까 2 루트 2AB가 되는 거겠네. 2밖에 못 나올 테니까. 한 번 더 갑니다. 2A 더하기 4B가 6이라고 했지? 그래서 6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2AB보다. 양변 제곱할게. 36은 크거나 같다. 8AB보다. 그래서 결론 AB는 작거나 같다. 8분의 36보다. 약분 안 되잖아요. 4의 별파거든요. 2분의 9보다. 이렇게 거기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 제일 큰 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9가 최대 값이 되는 거겠지. 다른데. 어, 진짜? 그거 나올 때 4 루트 2AB로 나왔잖아. 어떤 어디 잘못했니? 여기 빨간색 두 번째 거. 이거 2루트 2 맞잖아. 앞에 2. 아, 뭐야, 이거. 여기 32 돼야 되는 거니? 맞나? 그럼 AB는 32분의 3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그래서 최대 값을 8분의 9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맞나? 질문들 똑바로 해. 바보들이냐? 모르는 거 알려고 다니는 거 4번인데 왜 모르는 걸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남겨놓고 집에 가?
충분히들 쓰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임도 계속 이어서 이 프린트 끝날 때까지 진도 나갈 생각이 없어. 모르는 문제도 있으면 계속 질문할 수 있도록 하세요. 뒤에다가 계산해도 되고 뭐 기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는 금방 풀리겠죠. 자 그럼 마무리 쳐볼까? FX 누군지 모르겠어. 문제에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거든. 근데 FX는 FX로 갈 겁니다. 그걸 어디에 넣을 거냐? H와 G의 합성함수에다가. 그런데 H와 G의 합성함수는 요절에다 넣겠다는 얘기야. 누구를? 얘를 이 FX로 가는 녀석을 H합성 G에 있는 요 자리에다가 넣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합성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녀석의 결과가 이거라고 그랬지. 그럼 이 식에 들어갈 x자리에 나는 fx를 합성하면 되는 거니까 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자리에 fx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거 말하는 거야. 지금 문제가 말하는 식이. 그리고 그 식이 2분의 x 플러스 1이 되길 바랐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원했던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 문제는 저기다가 10만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또 어렵지 않았을 테고요. 여기까지만 해결합시다.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어요. 72페이지 질문 501번 가봅시다. 501번 잠깐 그래프 좀 그려볼게.
0부터 1 전까지는 삼수함수인가 보네? 그리고 1로 했을 때만 정확하게 2라는 답이 나오는 함수로 표현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0부터 2까지 그려낸 함수의 그래프라는 뜻이고, 아니네. 그래프가 또 있네요. 여기 밑에 있지? 이것도 주변도 이렇게 있구나. 그래, 문제는 0부터 2까지 그려놨던데 안 보이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던 거예요. 갑니다. 0부터 1 전까지 넣은 모든 값은 y 값이 1. 1 넣었을 때 함수 값은 정확하게 2. 1 다음부터 2까지 넣었을 때 함수 값은 0. 이거 지금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x가 0부터 1 미만이면 정답은 1로 해라. x에 1 넣었을 때의 정답은 2로 해라. 그리고 1보다 크고 1보다 큰 수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수를 넣었을 때는 정답을 0으로 해라. y가 1, 2, 0으로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수식을 가지고서 f 100번 합성한 거에다가 2분의 1 넣어달래. 저거 100 의미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라 그랬지.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지난 수업 영상 잘 봐. 저 100이 뭘 의미하는 건지. 가겠습니다. 이거 찾으러 가. 2분의 1 넣을 거야. 2분의 1 처음으로 옆에 넣을 겁니다. 2분의 1은 여기다 넣어야겠네. 여기다 넣을 거면 정답 1이겠네요. 이거 뭐냐? 첫 번째 2분의 1을 한 번만 지금 F에다 넣은 결과. 그러니까 이게 F1의 결과야. 이게 F1. 그렇게 나온 결과 한 번 더 넣어볼게. 1은 어디다 넣느냐?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2 나오겠네요. 이게 F2의 결과죠. 그 F2의 결과를 한 번 더 F에 넣어볼게. 2 넣을 거지. 2는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정답 0 되겠네요. 이게 F3의 결과가 될 거고, 그 0을 또 넣습니다. 0은 그럼 여기다 넣어야 되나? 1 되겠네요. 그럼 이거 여기다 붙여 말까? F4의 결과가 얘랑 같아지는 건 얘가 F고, 다시 1 주면 이거 나올 거 아니야. 이게 F5. 이게 F6가 되겠지.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였을 거야. 그럼 일단 또 선생님이 익숙한 숫자는 이거 3회변수로 할게. 3개씩 반복되는 거니까. 3개씩 반복되는 거니까 100번째 가기 직전에 있는 99번째 내용은 여기에 있을 거야. 여기에 99번째 정답이 있을 거고, 문제가 물었던 100번째는 다시 여기로 와야 되나? 그래서 100번째의 정답은 2년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1이었겠어요. 규칙만 찾으면 된다고 했지. 설마 직접 100번 넣어서 얻은 결과를 직접 찾기를 바라는 문제는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그 직접 찾진 않더라도 어쨌든 직접 찾기 싫으면 규칙을 찾아야 돼. 규칙 찾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 직접 해봐야 돼. 이 정도까지는.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지. 아, 내가 합성해서 계속 얻어내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구나. 누구? 1과 2와 0이. 1, 2, 0. 그 다음 얘도 1, 2, 0. 그 다음 F7, F8, F9도 1, 2, 0으로 반복된다는 걸 확인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규칙에 맞게 이 정답을 추리를 해도 되는 거죠. 유출을 해도 되는 거야. 끝까지 갈 필요 없이. 자, 필기하시고. 들게 해놓으시고 다음 문제 또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까? 좋아. 다음 페이지, 73 페이지 질문. 8번이요. 몇 번? 508번? 네. 자, 508번 가볼게요. 508번도 지난 수업 때 함수 F가 집어넣을 수 있는 수위에 따라 식이 다르다면 나중에 역함수 성질 이용할 때 좀 곤란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도움 줄 수 있는 게 그래프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한번 더 반복해볼게요. 뭐 함수 그래프도 어렵지도 않네. 그리고 그래프 그려놓는 거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을 테니까. 자, 공격적으로 문제 풀기 전에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기울기 마이너스 1에 y제곱 1인 직선을 그려달래. 나 그린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누굴 그린 거냐면 누굴 그린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린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원했으니까. 그럼 0보다 작은 쪽은 누굴 그리느냐? 꼭지점 0, 1에 아래로 블록한 홈수가 그려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누굴 보고 그린 거야? y는 x제곱 플러스 1을 보고 그린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사용해야 되는 함수의 그래프인 것 같아요. 0의 왼쪽은 반쪽짜리 포물선, 0의 오른쪽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고서 첫 번째 질문 잡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위에다 아래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 아래에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5 나오네요.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5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F equals 2를 찾아달라고 F equals 2 찾을게. 역함수의 성수를 이용해서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이 정답을 잠깐 K라고 둘게. K라고 두면 그 K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F에 K를 넣은 결과가 2가 된다고 찾아주면 돼. 그런데 K를 어디다 넣는지 고민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봐. K를 넣어서 얻어야 되는 Y값이 2야. 내가 얻어야 되는 Y값 2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그럼 그 Y값 2가 될 수 있게 해준 함수 여기 아니야? 여기 이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다가 넣어야지 정답이 나온다는 거지. K를 여기 말고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K제곱 플러스 1이 2가 나오게. 그래서 K제곱은 1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게. 그런데 내가 찾는 K 봐봐. 누가 봐도 음수잖아. 음수만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 K가 내가 찾아야 되는 두 번째 정답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을 더하기를 바랬던 거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이었긴 해요. 들기하시고 잘 봐두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xy 바꿔서 계산하면 돼. f inverse 2를 찾으라고 하길래 내가 찾아야 되는 정답을 1단 k라고 떴고 그 k를 찾기 위해서 뭘 했느냐 역함수의 성질로 f의 k역이 이라고 놓고 풀었어. 그런데 문제는 f가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어. f에다 k는 넣어야 되겠는데 k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감이 안 잡혀. 그럴 때 뭐하라고? 그래프 그려놓으라고. 그래프 그려놓으면 내가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찾는 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넣어야지 정답이 나올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고. 직선에 넣어야 될지 포물선에 넣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y값 2가 되게 해준 건 지금 그래프상에서는 포물선 쪽이야. 그래서 포물선에다가 k를 넣어서 풀었고 그런데 포물선 쪽에 k 넣어서 풀려면 k값이 두 개 나와. 그래서 그 k 중에 저기 y값 2가 되는 점의 위치 x옆에 k 봐봐. 음의 위치잖아. 여기 밑줄, 밑줄도 쳐져 있지만 1은 넣으면 안 되잖아. 음수만 넣게 돼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만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넣고 있는 마이너스 1이 처음에 문제가 물어봤던 식에 대한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또 질문?
507번으로 가볼게요. 정의역이 3보다 작거나 같은 쪽만 쓸 수 있다네. 그리고 F0은 0이고 F0은 0. 자, 문제 따라 넣으면다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거니까 두 번째 힌트. F의 인버스 7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F에다가 마이너스 1 나온 게 마이너스 7 나온다는 뜻이었을 테고. 세 번째. F의 인버스에다가 마이너스 5 나온다,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1 나온다는 건 F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얘기였겠지. 저 얘기죠. 그럼 이제부터 뭐야? 중학교 4학년으로 돌아가는 거야, 얘들아. 중학교 4학년으로. 이 세 점 지나가는 포인트를 찾는 거잖아. 어떻게? 2차 함수 신고. 찾아보자. 첫 번째.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합시다. 1번. F에다 0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0 더기 0 더기 C. C가 0이라는 얘기. 2번.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게 마이너스 7이 나온다는 거. 3번. 1 넣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Y 값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그럼 C는 이미 나왔으니까, 나머지 두 개 열릴 번째 풀어주면 금방 나오겠네요. A 값, B 값, C 값 다 찾을 수 있었겠네. 여기 이제 4,507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 되지. 이거 가지고 FX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찾은 녀석에다가 7번 문제가 질문하고 있던 것처럼 마지막 마이너스 2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게 정답이었을까요?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세 점 알려주고 있는 2차 함수 찾는 건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것처럼 일반형으로 찾는 게 유리하지, 표준형으로 찾으면 더 힘들어져. 표준형으로 찾으려고 들면 복식이 복잡해집니다. 제곱식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처럼 일반형에다가 세 점을 집어넣어서 풀어주는 게 가장 깔끔할 거다. 또 질문? 73페이지 질문 더. 질문 없니? 74페이지 질문. 517번 한번 가볼까요? 역함수 찾는 거구나? 역함수 찾는 거. 자, 그럼 역함수 한번 준비해 볼까? 역함수 찾아볼게요. 일단 역함수의 성질부터 건드린다. F의 역함수에다가 얘 넣으면 2x 플러스 1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넣고 있는 숫자랑 나오는 숫자가 간단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넣고 있는 식과 나오는 식이 복잡할 때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게 역함수의 성질이에요. F의 2x 플러스 1을 넣어서 계산했더니 4x 플러스 5가 나왔다면 역함수에는 4x 플러스 5를 넣었을 때 2x 플러스 1이 나오면 돼요. 그런 다음에는 또 지난 수업 때 했던 내용에 맞게 복습해보자고. 이걸 F의 인버스 X로 바꿔주는 방법, 여기를 X로 바꿔주는 방법. 첫 번째, 4X 플러스 5를 T로 놔라. 4X 플러스 5를 T로 놔라.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F의 인버스 얘를 T로 놓기를 했으니까 시계 모양이 좀 간단해지긴 하겠네. 대신 뭐가 중요하냐, 두 번째. 어디였지? 두 번째, 이거 가지고서 얘를 T로 치환하기로 했다면 이제 이 자리 대신 써야 되는 T는 어떤 T인지를 찾아야 돼. 이걸 X로 정리할 수 있어야겠지. 암산 간다. X는 5 넘긴 다음에 4로 약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T
t-5가 되는 거겠죠. x는 t-4로 나 4분의 t-5 맞춤? 그래서 끝난 거야. 예, 이것 때문에 t로 놓기로 했고, 이 식을 t로 놓기로 했다면 x 대신 누굴 써야 되느냐? 얘를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f 인버스 t는 분리해서 적자 4분의 2t니까 2분의 1t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5지? 2분의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됐죠? 즉 대기가 되어졌지. 그럼 내가 만약에 f 인버스 1 구하고 싶어. 여기다 1 넣어주면 돼. f 인버스 5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5 넣어주면 돼.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해야 되냐? f 인버스 x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f 인버스 x는 여기다가 x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도 x 넣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저는 생각엔 이것도 문제 푸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질문 안 하네. 간단히 말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과속평가하고 있는 건 천만 다행이야. 이 정도면 선생님이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었다면 진짜 다행이지. 엄청 좋은 일, 기분 좋은 일이고. 진짜 아닐 것 같거든. 역사상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쉽게 푼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드네, 참.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뭐 하러 다니는지 모르겠고. 아니, 마음을 바꿨어. 이거 수요일 날, 낮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 받고 있는 이 프린트에서 어렵게 표현된 문제 위주로 해서 시험 좀 볼게.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그때 점수 안 되면 알아서 그래. 질문을 이거라도 좀 해놓고 질문 점수 안 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다시 질문. 518번. 518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된 두 함수. fx가 안 알려줬네? fx는 누군지 모르겠고, 그래도 gx는 알려줬네. 자, 갑시다. f에다가 g의 역함수를 합성했더니 6x 플러스 1이 나오네. 그래놓고 fx를 찾아달래. 이것도 봐.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나 이제 역함수의 성질, a 넣으면 b 나오고 b 넣었을 때 a 나온 게 역함수의 성질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텐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적용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간다. 이게 무슨 뜻이야? f 안에다가 g 인버스 x를 넣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게 6x 플러스 1이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고.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거 역함수 빨리 찾아도 됩니다.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럼 집어넣으면 아까처럼 이런 모양 나오겠네. 이런 비슷한 모양. 그럼 또 치환해서 fx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편하려나? 뭐 어떻게 해줄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 선생님 그냥 그렇게 풀어야지. 그럼 f에다가 따로 빼서 빨리 계산 좀 하자.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1. x로 정리하면 항상 가볼게. x는 3y 플러스 3. 마이너스 1 넘기면 y 플러스 1. 양변에 3 곱하면 3y 플러스 3. 문자 바꿔치기 하면 y는 3x 더하기 3. 따라서 g의 역함수는 3x 더하기 3. 찾았네. g의 역함수 찾았어. 여기가 3x 더하기 3이 들어갈 자리라는 거.
그 아까 했던 풀이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이거 빨리 간단하게 표현할 거야. 그러려면 치환이 필요해. 누구를? 3x 더하기 3을 치환해야지. 이게 1번이야. 그럼 나 좀 이따가 이거 t로 적을 거거든. 근데 7번 봐. 얘만 t로 적으면 뭐해? 여기도 t로 바뀌어야 돼. 이걸 t로 바꾸는 것만큼 여기도 t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얘를 t로 바꾸려면 이 x에 뭘 넣어야 되느냐? 이거 보고 찾는 거야. 이거 보고 얘를 보고 x를 찾으면 되지. 암산갑니다. x는 3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t-3이 되겠죠. 그래서 가자. f 이거 t로 놓기로 했고, 이걸 t로 놓기로 했다면 여기에 뭘 넣어야 되느냐? 얘를 넣어야 돼. 그럼 이것도 암산할게. 3이랑 6 곱하면 2 남아. 2를 여기다 곱하면 2t-6. 2t-6에 1 더하면 2t-5가 되겠죠. 계산하기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따라서 t 넣었을 때 이 식에다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잖아. 그럼 문제가 원했던 fx는 t 대신 x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x-5라고 보는 게 옳겠네요. 필기하시고. 잘 됐네. 아가씨한테 과제 최종 학기 못 받은 친구들은 오늘이든 내일 1시까지든 먼저 체크받고, 안 되나? 시험을 수요일에 본다고 그랬지. 수요일에 2시에 시험 본다. 이미 공지했어. 결석생 없죠, 오늘? 아직 결석생도 없고. 좋네. 질문 더 있는 사람 있어? 자, 넘깁시다. 75페이지 질문. 22번 한번 가볼게요. fx는 살짝 겹쳐져 있고 gx는 잘 공개가 되어있네. 그렇게 만들어진 두 함수를 가지고 찍찍한 게 뭐뭐일 때. 보니까 첫 번째 조건 가지고 fx에 감춰져 있는 a를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일자마자 드는데요. 그거부터 하자. 문제 끝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자, 첫 번째씩 갑니다. f에다 gx 넣어달라 그랬지. f에다 gx 넣어달래. 자, 이거 갈게. f에 있던 이 x 자리에 gx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있던 h 때문에 이게 f 함수 gx예요. f 안에 있는 식에다가 f의 식자리 x 자리에다가 gx를 넣어준 식, 이게 f 함수 gx. 전개하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a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f7이 돼야 되겠대. 그래서 a는 9라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a는 9야. 찾았으니까 바로 지울게. 필기 좀 이따 잘해놔. 자, 다 찾았네 이제. 그럼 마지막 정답 찾으러 가볼까 이제? 뭐냐? g 합성 f 인버스에 5 넣어달라네요. 똑같이 풀게. 나 이거부터 찾는다. 칠판 봐. 이거부터 잠깐만 k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의 풀이는 f에다가 k 넣은 게 5가 되니. 암산할 거야. k 넣으면 2k 더하기 9. 2k 더하기 9가 5가 되는 거니까 9 넘기면 2k는 마이너스 4. 2k는 마이너스 4니까 k는 마이너스 2. 그럼 그것 때문에 이 전체식에 대한 마지막 계산은 G에다가 방금 계산에서 나온 정답 마이너스 2만 넣어주면 되죠. 그 마이너스 2 넣은 결과는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네요. 그 정답 선생님 계산 잘못되면 아까처럼 말해줘. 일단 정답은 1번이 나옵니다. 다음 질문. 523번.
23과 가볼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줄부터. 사용할 수 있는 X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그때 얻을 수 있는 Y값은 마이너스 5부터 11까지만 가능하대. 정의역 공역 말하는 거겠죠. 정의역 공역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줄 보니까 그렇게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 가는 함수 FX하고 GX가 있대. FX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GX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1대1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아까 풀었던 문제랑 반복되네요. 바로 그려줄게. 523번. FX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 그런데 이 직선 정의역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만 그려달래. 그리고 GX 좀 이따 그릴 건데, 거기 네모처럼 세 번째 줄 1대1 대응. 1대1 대응. 그럼 또 1대1 대응 천천히 보자. FX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1대1 함수 됐다. 1대1 함수는 볼 것도 없다. 그럼 마지막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공역 치역이 같을 조건. 아까 비춰봤지? 공역 마이너스 5부터 11까지예요. 그럼 치역도? 이게 치역이야. 여기가 치역이라고. 몇 번을 말하지만 이 내가 그려낸 그래프가 갖고 있는 실제 y값의 범위가 치역입니다. 그런데 그 치역이 공역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래야 1대1 대응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언급했던 공역 마이너스 5부터 11이 바로 여기를 말해야 되는 거겠지. 그치 여러분들? fx 찾을 수 있지? 7판 fx 찾을 수 있는 거 당연히 맞지? 얘가 지난 두 점 벌써 알았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는 점과 5, 11이라는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와 5, 11을 지나가는 직선이 정답인 거니까 fx 찾을 수 있습니다. 난 안 찾을 거야. 너희들이 찾아. 두 번째, gx는 cx 플러스 d라는 점인데 길기가 음수래. 아이 길기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래?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만 그려달라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건데,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1대1 대응이 되려면 문제가 말했던 공역 범위에 맞게 얘가 치역이야. 분명히 말하지만 이 직선이 가질 수 있는, 내가 그린 그래프가 가질 수 있는 y값의 범위가 치역입니다. 아니 그게 공역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래야 1대1 대응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도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고 여기가 11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gx, 그러니까 cx 플러스 d를 함수식으로 하는 gx는 말합니다. 마이너스 3, 11이라는 점과 5, 마이너스 5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fx하고 gx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많이? 다 찾았으면 23번 문제였지? 마지막 질문이 뭐냐? 계산 안 할 거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계산 원하는 거지? 그럼 할게. gx 찾았을 거잖아. GX 찾았으면 내가 찾아든 이 정답을 잠깐 M으로 둬. K로 두든 M으로 두든. 그리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M값 찾으세요. 그 찾음과 F 아까 찾았을 테니까 거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정답. 저기 있는 풀이랑 같은 풀이랑 이것도 안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적어놓고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지어보세요.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질문? 76페이지 질문이 있는 사람?
몇 번? 30번 가볼게요. 30번. 세 번째 줄 미술 거나. 아, 미술 것이 말고 그냥 세 번째 줄 적어놔. 일단 들어보세요. 세 번째 줄에 있는 F는 32mm야. 그리고 왼쪽 X에다 적어놓으세요. 정의야. 오른쪽 X에다가 공역 적어줘.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줄 가봐. 그 X가 뭐야? 1, 2, 3, 4,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지. 그러니까 530번 문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F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F에 사용할 수 있는 정의역이 1, 2, 3, 4, 5 집합 X에 있던 원소들 그때 나와야 되는 공역 Y로 할 거야. 분명히 말했어. 이 집합이 S인데 왜 Y로 바뀌었냐고 생각하지 마. 함수에서 나오는 건 Y라고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대신 여기에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 공역은 Y로 할 건데 대신 그 Y에 쓸 수 있는 원소가 집합 X에 있는 원소 1, 2, 3, 4, 5를 똑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런 뜻이에요.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뜻은 정의역도 X로하고 공역도 무조건 표현을 X로 해라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라 정의역과 공역에 사용할 수 있는 원소들을 여러분들한테 준 집합 X 안에 있는 원소들로 하라는 뜻이라고. 이해되지?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얘기야. 그럼 일단 알고 있는 게 있네. 그래프 1부분 보세요. 1, 몇? 1, 2, 5, 5, 3. 자, 그 다음 계속하자. 세 번째 줄 끝머리부터 네 번째 줄까지. 역함수 F의 인버스 X가 존재할 때 미출. 그리고 뭐다 뭐라 적어줄래? 1대1. 좋아. 1대1 대응을 적는 거지.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 그러니까 확실해졌어. 칠판 다시. 아, 3하고 4. 3하고 4는 무조건 남아있는 2하고 4 중에 한 개씩 골라서 가야 되는 거구나. 왜?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1대1 대응 왜 돼야 돼? 역함수 존재한다며?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조금 줄었어. 얘하고 얘는 분명히 여기하고 여기 중에서만 갈 수 있는 거다. 겹치지 않게.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에 대한 느낌까지 파악이 끝났다면 F의 인버스 2 더하기 F의 인버스 4를 찾아라. 그럼 선생님이 약속할게. 요거 계산해서 나올 정답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서 나올 정답을 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N 플러스 N이 돼야 되는 거야. 역시 선생님은 역함수 구할 마음이 없어서 역함수의 성질로 요거 아 F에다가 M 넣으면 E 나와야 되는구나. 아 F에다가 N 넣었을 때 4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네. 누가 E를 받게 하고 누가 4를 갖는지를 몰라. 이게 어디한테서 오고 얘가 누구한테서 오는지를 몰라. 그런데 각각은 모르지만 문제가 원하는 건 더하는 거였어. 더하는 거였으니까 2 분명히 둘 중에 하나한테 올 거잖아. 4 남아있는 하나한테 올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싸구려 국어 실력으로 문장 적어줄게. 이건 M, N 둘 중에 하나는 결정됐어. 3 누가 3이고 누가 4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하나는 4 도착 지점이 2하고 4라면 아직 화살표를 받지 못하고 있는 2하고 4라면 분명히 얘네들한테서 와야 돼. 그런데 2가 누구한테서 오고 4가 누구한테서 오는지는 몰라.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없지 지금. 없어. 하지만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얘네들 중에서 하나씩 올 거라는 거지. 문제가 그 오고 있는 값 두 개를 묻고 있는 거였다면 M하고 N은 이거 중에 하나잖아. 얘가 M이면 얘가 N인 거고 얘가 M이면 얘가 N이 되는 거니까 M 더하기 N은 결국 3 더하기 4, 7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M이 누구냐, N이 누구냐가 아니라 M과 N을 더한 게 7이라는 건 알 수 있었던 뜻이었어요. 선생님이 적은 표현보다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예쁘게 적어놔. 선생님 내키는 대로 적은 거니까.
또 질문 있는 사람? 여기 마지막 페이지구나. 질문 없습니까? 자, 좋아요. 여기서 정원 넘게. 오늘 며칠이지? 31일이었지. 31일, 2. 우리 나 써만 하는 날이지? 5시에 수업 끝날 건데, 그 5시에 3시간 수업하는 중에 앞타임 1시간에 시험 보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프린트가 제대로 확인. 선생님이 입에서 합격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 시간이든 아니면 오늘 밤 수업 끝나기 전까지 선생님한테 다 했다는 걸 다시 확인 보여주던가, 아니면 내일 1시까지 와서 선생님한테 확인을 꼭 받아. 무조건 내일 1시까지는 돼야 돼. 정원이하고 소아리는 최대한 빠르게 내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인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할 테니까. 자, 그럼 또 잠깐 쉬었다가 오늘 낮에는 진도 나가지 말고 좀 쉬었다가 잠깐 동안만 교재에 있는 과제들 확인 좀 받고 저녁 먹으러 갑시다. 질문 받는 시간도 끝났기 때문에 틀린 문제까지 고쳐야지 합격이야. 지금 여기 틀린 문제까지 다시 풀어서 맞은 것까지 표현을 하고 선생님한테 다시 가지고 와. 이미 끝났어. 아니, 아니야.
아무래도 몇 시간 동안 있을 수도 없어. 영화 보고 괜찮은데. 66페이지 질문. 67페이지 질문. 449번. 좋은 문제지? 다음 함수가 역함수를 갖게. 거기 역함수를, 역함수에다가 몇 줄 한 번 더 1대1 등 적어주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것도 선생님 뭐 말을 이 문제 풀 때는 저 말 쓰고 이거 할 때 또 다른 말 쓰고 맨날 문제 풀 때마다 일관성 없게 영이 풀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은 선생님 못 해도 돼. 근데 선생님이 절대값 관련된 문제 풀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 그게 지금처럼 함수 문제건 방정식 문제건 부등식 문제건 내가 풀어야 되는 어떤 문제의 절대값 기호가 달라 있으면 무조건 절대값 기호부터 제거하는 거야. 절대값 기호를 제거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방법은 구간하는 거고 이 녀석의 양, 음이, 실판 양은 기준이 될 수 있는 x값은 얼마일 때지? x가 1일 때죠. 그래서 간다. 사용할 수 있는 x가 1 이상일 때와 사용해야 되는 x가 1 미만일 때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아무 생각 할 거야. 1 이상이면 이거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온 거 얘까지 계산한 거 암산으로 할 거야. 3x에 ax니까 기울기는 a 더하기 3으로 표현되는 x. 상수항은 마이너스 3에다가 1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기울기는 a 플러스 3, y절편은 마이너스 2인 직선. 두 번째, x가 1보다 작으면 이거 반대로 나와. 반대로 나온 내용 머릿속에 담아두고 얘랑 계산하면 ax에서 3x를 뺄 거니까 기울기는 a-3 플러스 3 플러스 1 되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선 구분도 해놨으니까 1대1 대응 대응수가 풀어보죠. 이 풀이는 전 수업 때 7번 선생님 요즘에 적었던 것 같아. 똑같은 풀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그릴 직선이 1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두 직선 그릴 건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랑 공역치역 바뀌게 돼야 되지. 1대1 함수가 되면 무조건 증가만 하거나 무조건 감소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경계가 되는 지점에서 한 단 만나 있어요. 아까 그렸던 그래 보여줄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안 돼. 이렇게 그려지는 건 돼.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안 됩니다. 얘가 안 되는 이유는 1대1 함수가 아니라서 요게 안 되는 이유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에 만나주면서 그래프 전체적으로는 증가만 하도록 그려주던가 감소만 하도록 그려줘야 되는 거라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정답이 되는 그림은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1이라지만 1대1 대응이 되고 그래야 역함수를 받게 될 거니까. 여기까지 얘들아? 그럼 먼저 만나는 것부터 한번 고민해 볼게. 얘들아 알았어 빨리 해봐. 여기 1 나오면 뭐 나오지? A 플러스 1 나와. 맞아? 여기 1 나오면 뭐 나오죠? A 플러스 1.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까처럼 이렇게 한쪽을 기준으로 너무 위로 간다거나 너무 밑에서 끝나는 떨어진 모양이 될 걱정 없다는 얘기. 이미 여기서 만나도록 설정이 돼 있어. 이 함수는 1넣었을 때 얘는 누구 나오고 얘는 1넣었을 때 누구 나와? 그 값이 달라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미 붙어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 증가만 하게 감소만 하게 그려주면 돼. 그거 해석하는 거 얼마나 쉬운데. 증가기 만드는 거 얼마나 쉬운지 잘 봐. 다시 증가기 만들어주는 방법, 이 둘 다 기울기가 양수면 돼. 이게 끝이야. 둘 다 기울기 양수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암산가 A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 A 3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3보다도 커야 하고 3보다도 커야 한다면 3보다 커야 한다가 정답이 되겠지. 지난번에 조금만 정답이 되는 거 같았거든.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A값이 나오지 않아서 아쉽지만 저쪽만 정답을 말했던 것 같은데 이번 문제는 어떤지 보자. 이거 둘 다 감소. 그럼 A 플러스 3이라고 불리는 왼쪽 직선의 기울기 음수 되면 돼. 아래쪽 직선의 기울기도 음수 되면 됩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된다. A는 3보다 작아야 된다. 3보다도 작아야 하고 마이너스 3보다도 작아야 한다면 그 두 개를 지킬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맞겠지? 이번엔 딱 정답 나오네. 얘들아 지금 이 문제는 A값에 따라서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어. 그리고 둘 다 정답이 되니까 여기를 또는으로 연결해서 이것도 정답이다 그리고 이것도 정답이다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아 그런데 하필 또 A가 자연수라네. 얘가 자연수래. 둘 다 가능한데 하필 또 찾아야 될 수가 자연수여서 자연수란 말 때문에 이건 정답이 아니었겠네. 그럼 여기서만 있는 거죠. 3보다 큐 수 4, 5, 6, 7, 8, 점점점 얘네들만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4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정답은 이게 맞아. 근데 그 정답 중에 문제가 4건 조건이 또 있어서 그 조건까지 맞추다 보니까 3보다 크다는 정답인 거고 3보다 큰 쪽에 있는 정답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정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를 최종 정답으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1대1 대응이 되게 해주는 방법은 이 방법도 둘 다 된다. 둘 다 되니까 당연히 정답은 또는으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저것도 이것도 둘 다 된다 뜻이니까. 얘기하시고 질문 있는 사람? 좋습니다. 68페이지 질문 453번 가볼게. fx, gx 알려줬네. 그 다음에 g합성 fx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이 문제의 최종 도착지는 이거지. G 합성 FE의 역함수 찾는 문제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 하나 있어야 돼. 외우지 못하면 이 문제 못 풀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안에 있는 함수를 역함수로 만들어서 합성해라. 더 중요한 건 순서 바꿔서 합성해라. 이거 풀어주면 돼. 그럼 이것저것 고민하기 싫으면 다 찾자. 찾자 선생님이랑 간다. y는 2x 플러스 1 x로 정리하면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XY 문자 바꾸면 따라서 F의 역함수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찾았고 한 번 더 할게. Y는 X 마이너스 1 X는 Y 플러스 1 문자 바꿔주면 Y는 X 플러스 1 따라서 G의 역함수가 이거란 뜻. F의 역함수가 이거였던 것처럼 G의 역함수 G 인버스 X는 X 플러스 1 그렇게 해서 안 해도 되지? 뭔 말이야? G의 역함수를 F의 역함수에 넣어달라는 얘기였어. G의 역함수를 F의 역함수 요 자리에다가 넣어서 계산해달라는 얘기였으니까 꼭 계산만 잘해주면 정답 나오겠네. 암 사도 되네. 저거 넣어서 계산하면 그냥 X 나오겠네요. X 그냥 X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A1, B는 0이라는 얘기였겠네. A1, B는 0에서 저도 안 나온다. 그럼 또 뭐 실수에 나와. 뭐 실수했지? 에펠벌스에서 맞는데 G를 잘못했나? X 마이너스 어? G 플러스 X도 맞는데? 응? 뭐라고? G 합성이니까 그럼 이거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넣어주면 2분의 X 플러스 2분의 X 2분의 1 할 거니까 아 2분의 X 맞아 X가 아니라 2분의 X죠. 그래서 A가 2분의 1이고 B가 0이었던 거지? 선생님 암산 실력도 허접한 것도 아니야. 또 질문? 몇 번? 57번 가보겠습니다. 57번 갑시다. fx, gx 일단 시작은 기분 좋네. 둘 다 감춘 것 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네요. 자, 시작합니다. f의 역함수에 gk를 넣으라는 얘기야. 줄여서 말해도 되지? f의 역함수에 gk를 넣으라는 뜻입니다. 좌변이 그게 6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 어느 정도 하잖아. 선생님 막 할 수 있어. 그렇게 고단수의 어떤 실력 필요한 것도 아니야. 역함수에 이거 넣었다 이거 넣어. 그럼 FN은 6 나왔을 때 GK가 나온다는 얘기겠구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알고 있는 거 쓸 줄만 있으면 되거든. 그런데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느낌이 싸하게 드는 어떤 좀 복잡하게 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활용을 할 수 없게끔 느낌을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제더라도 역함수의 성질을 써주면 돼. 그래서 F6이 6선 18 빼기 2니까 18 빼기 2니까 16 G에다 K 연계 마이너스 K 플러스 2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결론 금방 낼 수 있다는 거죠. K값을 사는 거였겠죠? 그 정도면 1번이에요. 어렵지 않잖아. 또 질문? 69페이지 질문 69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좋아요. 70페이지 질문 몇 번? 68번도 68번은 수업시간 했던 거 아니니? 67번을 했어. 67번을 했어?
자, 68번 갑시다. fx는? 자, 빨리 갈 거니까 봐. ex-오란 직선이 있대. 그리고 그 녀석의 역함수가 있대. 그리고 fx랑 그 녀석의 역함수의 교점을 p라고 그러겠대. 자, 그림 그려줄게. fx에는 p 이렇게 생겼어. 그럼 f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면 되느냐. 이 녀석과 어딘가서 만나게 되는 직선 y는 s가 있을 거거든.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 f의 인버스 x는 대칭관계로 그려진다. 왜? 어떤 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는 결국 x, y를 바꿔치기 해서 만든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y는 x에 대한 대칭관계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칠판 봐. f하고 f의 인버스의 교점 뭐라고 했다 칠판? 이 교점은 내가 찾아야 되는 문제에서 p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 교점 p는 하얀색 f와 파란색 f의 인버스의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f와 f의 인버스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점 p는 보다시피 fx하고 y는 x하고의 교점하고도 일치한다는 거지. 그래서 물론 이거 역함수 찾는 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계산 빠른 친구들은 5초, 10초 안에 딱 끝내! 역함수 금방 나와. 어떤 일차함수 나올 거야. 일차함수 맞지? 역함수도 직선이니까. 그럼 그렇게 나온 일차함수랑 지금 문제 알려준 일차함수 열리면서 풀면 그냥 나오지. 뭐 시간적으로 뭐 1분, 2분 손해보고 그런 거 없어. 금방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푸는 게 나은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야 일차함수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게 좀 쉽게 나왔지. 나중에 구간이 제한되어 있는 역함수를 갖고 있는 2차함수의 역함수? 2차함수의 역함수는 아직 배우지 않아서 무리함수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2차식 하고 무리식을 연립해야 돼. 그럼 이거 풀려면 제곱해야 되거든. 그럼 순식간에 4차 방정식 돼. 풀이가 거지 같아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항상 F와 F의 인버스의 교점은 적어도 고1 수준에서라면 두 인버스 관계 있는 함수들 간의 교점은 꼭 기억해. 이걸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돼? ex-of(f)랑 갖다 놓고 풀게. 원래 여기 칠판 f의 인버스 x가 들어갈 자리지만 거기에 이거 놓고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점 p는 x좌표가 5면 이 녀석과의 교점 찾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y좌표 이렇게 되겠죠. p의 좌표는 5,5. 5,5. 근데 질문. op의 길이 찾는 거네? op면 5라는 건 뭐죠? 0,0일 걸 말하는 거니까 0,0부터 5,5까지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도 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도 되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 0,0이고, 여기 5,5일 때, 내가 찾는 길이가 이 길이라면, 이거 델타 x, x의 변이랑 5, y의 변이랑 5, 1대1대 루트 2의 비를 갖고 있는 직각이등 변의 모양일 테니까 이 길이가 5가 같다면 굳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지 않더라도 정답이 5루트 2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직각이등 변 삼각형의 길이 관계를 이용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나요? 아, 남은 문제 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아있는 역함수 일부분하고 이제 또 진도 나가기 전에 때 그때 유리식에 대한 과제 질문 다시 받을 테니까 조금만 더 질문 받고 오늘 나가야 될 진도 마무리 지읍시다. 저녁들 맛있게 먹고 혹시 교재를 가져온 사람이니? 결제랑 동시에 하려 했는데 아 맞죠. 원자 맞지 맞죠.